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러 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막연한 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단지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 이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대상 하나님임을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유일한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만이 하나님 앞에 길을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죠.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3월 한 달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치며 여기까지 나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없고 뭔가 불안과 원망과 짜증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의 결여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한다는 말 thank와 생각한다는 말 think의 어원이 거의 비슷하다는데요, 그 뭔 얘기합니까? 생각을 바로 해야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이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편할 일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에서 아주 불만이 넘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늘 묵상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또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과 별 다름없는 타성적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타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열심히 반복을 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것을 타성에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이지 생명이 그 안에 없습니다. 이런 타성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다가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은 시들어가고 습관적 신앙이 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의 신앙이 살아있고 부흥하는 생명력 있는 신앙보다는 오히려 습관과 타성에 따르는 것 같을 때 그때 코로나가 온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요. 3년간의 코로나의 기간은 우리에게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습관적 신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이 습관이 되면 전통이 되지만 좋지 않은 타성에 젖은 것이 습관이 되면 악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것, 소중한 것, 핵심을 잡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스카펙이라는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의 타락보다 더 위험한 것은 타성에 젖는 신앙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타락을 하면 잘못된 것임을 깨닫기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타성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돌이킬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성장하고 있는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겉핥기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타성이 빠진 신앙은요, 신앙이 추상적이 됩니다. 삶이 아니라 이론이 됩니다. 겉으로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체험은 없습니다. 들은 건 많은데 실제 내용은 충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고 있죠.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많이 들을 겁니다. 늘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잘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내 안에 다가와야 우리 인생은 변화의 번곡점을 맞게 됩니다. 지식과 이론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 때문에 고난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누군가의 죄와 허물과 실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눈물 흘린 경험이 있다면 나는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 되지요. 내가 이미 십자가를 살아봤기 때문에 예수님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남달리 보이게 됩니다. 그 고난을 체험해 봤기에 부활이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죠.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당한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달리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력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옵니다. 체험에서 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부활과 같은 영광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시도 체험적인 지식이 뚝뚝 묻어있는 시지요. 시편 34편 6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냥 시적인 용어가 아니라 진짜 이런 곤고함 가운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고향에서 떠났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간 곳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땅에 갔어요. 원수의 땅, 늘 대적하는 땅,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했겠지. 그런데 사울을 피해 왔더니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과거 그들을 쳐서 이겼던 다윗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목숨 위협을 받습니다. 양적으로 목숨 위협을 받는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내용을 보면 참 창피한 것이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가장해서 겨우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곤고한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환난 가운데 건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그의 경각간에 달린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 체험했습니다. 한 더 깊이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 체험한 하나님은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영역 중에 극히 일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 속에서 만났으니까 그것이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잘 박힌 모처럼 그의 신앙에 중요한 변환점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고 그분을 체험했고 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써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어떤 갈급함이 있냐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찬송시에 그런 얘기 나와.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 높은 은혜와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호소를 거절치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깊은 세계로, 넓은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또한 각각 사람에 맞게 맞춤형으로 만나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뭐 죽을 병에서 낫거나 사고 가운데 구원받거나 그래야 하나님은 체험하는 것인가? 물론 그런 체험도 있지만 저는 생각하건대 그런 체험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주를 경외하는 자의 주변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즉시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작은 고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들리죠. 여러 고민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설교를 듣다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던 문제가 있는데 성도 간에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그 속에서 해답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지요. 마음이 상해서 침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며 예배 중에 어떻게든 회복되어서 이전에 심각하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마음이 가벼워져서 능가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체험이죠. 하나님은 큰 문제 가운데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작은 고민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큰 체험이 아니어도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체험하로 말미암아 겉핥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이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감각이 깨어있는 정도가 각각 다르죠. 근데 좋은 성도, 성장하는 신앙이 되려면 이 감각이 예민하게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글자로 배우고 말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은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이 넘치게 합니다. 시편 34편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 그 체험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자, 그 체험을 나눠서 그 체험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간증이 있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과 함께 나눌 주님이 매일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입시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고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내 영혼이 공명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아, 거기 동주에서요, 나도 믿음의 패기를 갖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아, 지난주에 특별한 전도를 하는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총회본부에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의 자리에 이 전도 방법으로 같이 해봅시다 하고 초대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맞아, 지금도 이렇게 전도해야 돼. 제가 정리한 다음에 다음 주에 한번 그 얘기를 나눌 거예요. 우리 이제 3년 동안 못한 전도 초청잔치 다 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전도는 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데, 그때 갈급했던 복음 전도 열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할 때 저희 영혼도 제 옆에 있는 분도 같이 동조를 했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분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제 마음도 또 주변의 사람들도 맞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목장에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주님을 높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월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다윗은 이 체험을 깊이 했지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자 같으신 분이다. 시편 34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그 양된 모든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아니 넘치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병든 양은 치유하시고 사고 치는 양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도무지 내가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림, 이것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자화상이에요. 세상 어느 종교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을 보면요, 두려운 존재고 섬김받은 높은 존재예요. 만날 수 없는 고고한 존재라서 그거를 만나려면 어느 신당 어느 곳에 가서 잠시 보고 그 위에는
떠나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지만 하나는 어떻습니까? 천상 어디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쉴 것을 제공해 주시며 함께 계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산에 올라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가고자 하는 열망이 꼭 필요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의 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며 살기 위함이지요.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영적 감각이 늘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자가 우리 빌리 그람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올 때에 그 입구에서 맞닥뜨렸어요. 그 사람 무신론자였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 빌리 그람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증명하라고요? 저는 지금 막 그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자, 무신론자들은, 영적 감각이 제로인 사람은 하나님 봐야 믿겠다,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증거를 어떻게 보이냐, 난 지금 만나고 왔는데, 지금도 내 옆에 계신데. 영적인 감각이 생사의 차이에 따라 이렇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내 사소한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기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만큼 내 영혼이 깨어나고 영적 감각도 예민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신앙 여정을 달리 보자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깊어져야 정상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와 지금이 달라졌고 또 앞으로도 더 주님을 깊이 알면서 내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 정상이지요. 아, 그런데 그와 달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믿은 지 몇 해 안 됐는데 신앙이 성장이 쑥쑥 보일 정도로 자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믿었는데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고 뒤로 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합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평생 배운 지식을 다 내려놔도 상관없다, 그 밖에 모든 지식이 오히려 해가 된다, 하나님 알고 싶다,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도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열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알만함에도 불구하고 뒤로 가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눈을 똑똑히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매일 아침 만나를 주었고, 반석이 갈라지고 생수가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게을리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갔죠. 예수님 당시 광야에 보인 청중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광야의 식탁이 차려지는 걸 봤습니다. 모세가 다시 온 것 같았어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은 어떻습니까? 과거 조상들과 비슷해요. 먹고 배부른 거에 관심이 있었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무리 중에 다수가 포함됐을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체험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어김없이 내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이 다시 열리고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열심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역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모든 모임이 정상화될 텐데 열심히 다해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요, 기적도 맛보게 되고요,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되죠. 성경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참 약했어요. 흔들렸어요. 넘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나중엔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게 명하시는 게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태워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는 끔찍히 여기시면서 가증히 여기시면서 그런 구상을 철폐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성품과 어긋나요. 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 더군다나 이전에 하나님께 들려주신 말씀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내 모든 자손은 이 이삭에게서 비롯될 것이다. 근데 이삭이 장가도 안 갔는데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김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하실 수가 없고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면 순종하면 잘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서 그를 잡아 죽이죠 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멈추어라. 내가 내 믿음을 알았다. 그 순간 그의 눈을 돌이켜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그가 이쪽 산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들 양 하나가 반대편으로 올라오다가 덤불에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시며 이미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염려는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신뢰할 만큼 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염려 대신 기도합니다. 또 염려 대신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요? 이삭을 통해서만 후손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최초의 부활신앙은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몫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복이 우리 가운데 더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 이외엔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체험하되 더 깊이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 주님의 기적의 영역, 주님의 역사하심의 영역이 나의 일상 속에 늘 더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